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1월 6일자로 이제 PTR 공개 테스트 서버에 패치가 적용이 하나 됐습니다. 이전에 올라갔던 로드오그 그램너프 관해서도 패치가 됐고요. 그거 말고도 나머지 영웅들에 대해서도 변경점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일단은 바로 훈련장으로 가셔서 보도록 하죠. 아, 훈련장을 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꽤나 중요한 걸 하나를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감정 표현 그리고 스프레이 음성을 여러 개를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게임에서 하나만 장착을 해서 하나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한 번에 여러 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따로 설정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이름을 뭐야 최대 4개까지 장착을 해서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감정 표현, 그리고 스프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 스프레이, 감정 표현, 대사, 그리고 감정 표현도 한번 볼까요? 감정 표현도 이렇게 여러 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장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장에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기존처럼 C를 누르시면 왼쪽에 보시면 마우스 왼쪽 버튼 이 음성 대사 오른쪽 버튼이 감정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C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를 여러 개쓸수 있고 감정 표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다른 감정 표현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단축키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C를 이용해서, C와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사용을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패치 노트, 다음 패치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훈련장에 왔는데, 진짜 엄청나게 큰 변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웅 밸런스 패치 말고도 엄청나게 중요한 변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측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 인대를 보시면 팀 대화 참여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팀 보이스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영웅 픽창을 보면 팀 대화 참여라는 버튼이 생겨서 이걸 누르면 바로 팀 보이스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팀 보이스에 참여가 돼 있으면 이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이게 만일에 팀 보이스에 들어가지 않다면, 가 있지 않다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튕겨버렸네요. 움직이지 않아서 튕겨버렸네요. 일단은 이 버튼이 생겼다는 거는 팀 보이스에 이제 블리자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플레이를 하라는 뜻으로 버튼을 만든 것 같네요. 굉장히 큰 변경점이죠. 밸런스 패치 말고도 이것도 엄청나게 큰 변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웅 밸런스 패치. 영웅 밸런스 패치로 아나가 너프를 먹었습니다. 아나가 무슨 밸런스 패치를 받았냐면, 원래 이 수리탄 증폭 효과 E를 사용했을 때 아군에게 들어가는 힐량이 100%가 증가가 되어서 두 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치로 1.5배가 됐어요. 50%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말 그대로 100%가 증가했기 때문에 평탄방에 회복이 몇이 되죠? 75가 되나요? 75가 되면 수류탄을 맞춘 상태로 평타를 넣으면 150이 찼습니다. 하지만 이제 50%밖에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드디어 아나가 너프를 먹은 겁니다. 하고 좀 많이 깎여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많이 이 피통이 로우 피통이 워낙 작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데 원래 75에서 두 배가 돼서 150이 됐었는데 지금은 75에서 50%가 추가가 돼서 약 한 107.5가 피가 차게 됩니다. 한 방에 생체 수리탄을 맞추고 피통 회복되는 게 107.5가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버프 말고 이 그러니까 힐 증폭에 대한 너프 내용 말고 상대방에게 맞췄을 때 그 힐이 100% 벤이 아니라 반만 벤이 됐으면 반만 힐이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아군에게 증폭되는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나가 메인 힐로 기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힐량 자체는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메인 힐로 계속 기용될 것 같긴 하지만 한 번에 탱커들의 피를 확확 채워주는 효과는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변경점 디바 사기 형글 다 너프먹죠 지금. 디바, 아나 그리고 또 뭐 있죠? 하나? 로드 솔저였나요? 솔저죠? 솔저 너프 안 먹은 것 같은데 일단은 디바 같은 경우는 체력이 200에서 400으로 버프를 먹었고요 방어력이 400에서 200으로 깎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방어력 200이 실드 200으로 방어력 200이 체력 200으로 바뀐 거예요. 너프죠? 그러니까 방어력이 훨씬 더 단단한데 방어력을 그 이거 들어오는 피해량에 대해서 데미지 감소가 들어가지만 체력은 그런 데미지 감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체력 자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어력이 좀 큰 너프라고 봐야죠. 좀 물살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 단단한 살에서 물살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평타 적에게 주는 기본 융합포 데미지가 3에서 2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방이 3에서 2로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 발이 나가잖아요. 한 발 쏘면 몇 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나가는데 이 한 발이 3에서 2로 바뀐 겁니다. 기본 딜 자체가. 그리고 그 대신에 탄수 자체가 8발에서 11발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8발에 한 발에 데미지가 3이었기 때문에 24였지만 지금은 11발에 2가 들어가기 때문에 22입니다. 총 딜은 2가 감소가 됐긴 한데 이게 너프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 방어력을 가진 적들한테 들어가는 딜이 감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이 노란색 게이지 있죠. 지금 너프 먹은 디바가 너프 먹은 이 방어력 게이지 체력 말고 방어력 게이지는 그 들어오는 피해량에 대해서 피해량 감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 이하의 피해는 거의 피해 자체가 무마될 정도로 피해 감소가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에서 2로 너프 먹은 거는 이거는 디바가 탱커들을 대상으로 방어력 있는 탱커들을 대상으로 칠 때 좀 피해량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근데 로드오브는 방어력이 없어서 뭐 상관없을 거고 라인하르트 그리고 윈선 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 뭐 토르비언도 실드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결국에는 이건 윈스턴하고 라인하르트를 조금 더 디바를 상대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패치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기본 딜 자체도 한 발당 그 전체 피해량이 2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디바가 너프 먹은 편이지만 라인하르트하고 윈스턴 같은 경우에는 디바를 상대하기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솜브라가 버프를 먹었죠. 솜브라 해킹하는 시간이 1초에서 0.8초로 버프를 먹었습니다. 이게 해킹하는 시간이 1초가 걸렸었는데 이제는 0.8초. 근데 효과음 소리가 왜 이렇게 크죠? 원래 이렇게 컸나요? 원래는 이거 효과음이 이렇게까지 안 컸던 것 같은데 소리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좀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뭐 솜브라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영웅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애매하게 버프를 시켜준 것 같은데 이전에 제프 카플란이 말했던 아나가 버프를 먹고 심각하게 좋아진 것처럼 솜브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약간만 버프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노트의 핵심 로드오그 로드오그 망했어요? 안 끌려요? 안 끌려. 로드오그가 이제 그래비 이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잖아요. 로드오그의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로드오그 그래비 너프에 대해서 개발자가 언급을 했던
제프 굿맨이었었나요? 제프 굿맨이라는 개발자가 언급을 했던 그 내용이 패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에 있는 원래대로였으면 왼쪽에 있는 봇이 끌려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봇은 아예 맞지도 않습니다. 맞네요. 이게 가슴팍 정도가 보이지가 않으면 이제 안 끌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살짝만 옆에 튀어나와 있어도 이게 끌렸었는데 이제 가슴팍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맞는 판정도 안 들어가요. 이전에 고지했던 내용과 너무 비슷하죠? 근데 좀 많이 심각하게 너플시킨 것 같은데. 그리고 끌고 시야에서 사라지면 이렇게 갈고리가 끊어집니다. 끌고 이거는 이전 그 영상 올렸던 거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끌고 나서 저기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갈고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맞지가 않는 거였죠. 두 번째 여기 맞나요? 아예 맞지가 않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예 저기 보이지 않는 대상을 끌고 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끌고 이렇게 이동을 자기가 이동을 로드호그가 이동을 하면서 저기 시야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가슴팍이 안 보이면 그 갈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제 끊긴다는 판정이, 와 정말 요즘 생각보다 근데 판정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한 이 정도도 안 끌립니다. 이거 안 끌려요. 아예 맞는 판정이 안 들어가요. 위에 있는 적은 이제 로드호그가 밑에서 위에 있는 적 끌고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졌어. 지금은 몸이라도 보이죠? 지금 보시 몸이 보여서 끌고 올, 예, 못 끌고 오네요. 몸이 보이는 경우는 그래도 끌고 올 수 있는데 머리만 보이는 경우는 이제 아예 맞는 판정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고, 아씨! 끌고 나서 이렇게 로드호그가 떨어지면서 시야에서 벗어나, 결국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끌고 나서 떨어져도 못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아예 갈고리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바뀐 내용 중 하나가 로드호그의 바로 앞으로 끌고 오는 거. 무조건 이게 핑 때문에 약간 밀려서 보이네요. 이렇게 바로 무조건 바로 앞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끌고 나서 로드호그가 몸을 틀어도 앞으로 오는데, 로드호그가 몸을 틀면 앞으로 옵니다. 어느 정도네. 일정 이상은 안 오는데 완전 100%로는 안 오는데 약간의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끌고 옵니다. 이게 타이밍 맞추면 100% 끌고 오는 것 같은데 약간 한 100도? 각도가 한 100도 정도? 그 정도 끌고 온 느낌? 완전히 끌고 오진 않죠? 빠르게 돌려볼까요? 좀 더 빠르게 돌려보면 끌고 올 것 같은데. 딱 맞았을 때 그 위치로 끌고 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갈고리가 딱 맞으면서 로드호그가 보고 있는 시야 있죠. 딱 끌면서, 그러니까 맞았을 때 캐치했을 때 로드호그가 보고 있는 정면으로 끌고 오는 것 같은데, 이건 아예 맞는 판정으로 안 들어가죠. 지금 맞추고 나와야 되니까. 로드호그가 날리고 움직이는 것도 갈고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판정으로 들어가니까 맞추고 돌려도 완전 100% 앞으로는 끌고 못 옵니다. 이전에 패치에서 언급했던 맞추고 나서 몸을 돌려서 그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게 할 거라는 거를 적용을 한 것 같네요. 이 정도 각도는 되네요. 하여튼 100% 완벽하게는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판정이 굉장히 그지 같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끌었죠. 분명히 보는 상태로 끌었는데 살짝만 보시고 움직여서 시야 그 몸 이게 몸통이 이렇게 벗어나면 끊어져요. 로드호그 망했어요. 지금 이번 패치 내용에서는 로드호그 갈고리 너프 외에 버프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만 너프했다는 거는 이거 갈고호그 못 써먹거든요. 다음 패치 때 아마 PTR에서 조금 더 버프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갈고리 부분에 모르겠네요. 갈고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조금은 더 사양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내용은 잡단 버그 수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됐고요. 이번 1월 6일자 패치 노트는 이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신 분들은 필요 한 번 눌러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